다음 브리핑은 BTS 뜨자입니다.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이 오는 10월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콘서트를 엽니다. 이렇게 BTS가 부산에 뜬다고 하자 함께 뜬 게 있는데요. 바로 숙박비입니다. 이 공연이 열리는 10월 15일 전후 가격인데요. 공연 전주 16만 원인 이곳은 공연 당일 약 66만 원입니다. 또 공연 당일 약 93만 원으로 다른 주말보다 7배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. 물론 성수기 때 숙박료 비싼 것과 마찬가지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문제는 이미 확정된 예약을 숙소 측이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. 숙박가 오류였는데 제가 마지막에 얻어 걸려서 결제가 된 거다. 그래서 이건 없는 거니까 취소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. 당연히 여름 봤는데 가기 싫죠 이러니까. 굳이 그 공원을 보겠다고 생각할 순 없잖아요. 그 부산시에 돈 써가면서. 문제를 인지한 부산시도 숙박업소를 상대로 계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강제성은 없다네요. 콘서트는 한 번이지만 부산에 대한 이미지 오래가지 않을까요?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.